지금 현재 오후 4시 반. 정말 간만에 제가 일찍 끝났어요, 일이. 요새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도 지금 제대로 촬영도 못하고 편집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간만에 오후 4시 반에 일이 끝나서 제 차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댓글로 제 차 장비 소개 좀 해달라는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오늘은 제 차에는 제가 어떤 장비들을 싣고 다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작업을 이 스타리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레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레이로 시작을 했는데 차가 이제 너무 작아서 2년 전에 이 스타리아로 지금 차를 바꿨고요. 현재 2년 동안 한 9만 5천 정도 지금 키로수를 뛴 것 같아요. 야, 폐기물 이거 지난주에 다 버렸는데 금세 쌓였어요. 이게 저 혼자만 작업한 게 아니고 여기 또 저희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들이 금방금방 쌓입니다.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차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열리면 제 차는 세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으로 와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렇게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차를 세팅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가끔 저 문을 못 열 때가 있어서 이 옆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일로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이쪽을 이제 오픈으로 두고 저쪽은 이제 어차피 인도에서 보면은 이제 차가 다니는 쪽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막아서 간단간단하게 그냥 손으로 꺼낼 수 있도록만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어떤 식이냐면 열면 그냥 이렇게 뭐 물티슈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이제 레일 같은 거는 이제 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여기 원래 이제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 교육생분이 한 분이 빌려가셔서 지금은 지금 자리에 없어요. 제가 이거 장비들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저는 싱크대 수리만 하지 않아요. 싱크대 상판 수리를 주력으로 하고는 있지만 다른 아이템들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오더들을 제가 이제 간간이 이제 치러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싱크대 상판 수리가 이제 오더가 정말 많긴 하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싱크대 상판 수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대비를 해서 이제 저도 제 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싱크대 상판 수리 외에도 다른 아이템들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장비는 차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장비가 많은 편인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다 페스툴이라는 장비인데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페스툴로 모두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다니지 않았어요.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다른 뭐 다이소 물품이라든가 뭐 타 브랜드 뭐 제품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전부 다 이제 최근에 페스툴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제 장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앞에서부터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벡토 프로팩. 요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올렸죠? 그래갖고 최근에 샀습니다. 이거 이렇게 와 이거 엄청 묵직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원래 이제 디월트 거 이제 공구 가방을 쓰고 있었는데 크기는 이만한데 그것도 좋긴 좋았는데 이제 뭔가 많이 공간이 빈 느낌이랄까 아래서부터 위로 쌓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공구가 한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서 참 좋더라고요. 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항상 매번 어떤 현장에서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공구 가방에다가 제가 넣어갖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집진기. 이 집진기는 그 어떤 현장을 제가 가든 간에 이게 이제 지금 먼지를 이제 안 나게끔 예방을 한다던가 뭐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여기 바로 맨 앞에다가 제가 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 아래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움직이지 않게. 한 번도 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덜컹거리거나 이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데 이제 대리석 보수 뭐 타일이 뭐 들떴거나 타일 보수를 해야 될 때 이제 그런 장비들 이렇게 나눠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조 대리석 조각들이 이제 종류별로 여기 싹 있고요. 통에 이제 잡동사니들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자주 제가 이제 손이 타는 자재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꺼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여기다가 세팅을 해놨어요. 얘네 다 바닥에 이제 이 바닥면에 다 고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얘네는 이제 마루 보수제
이거는 이제 칼날, 그리고 좀 더 얇은 칼날은 이 뒤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뭐 본드, 각종 본드들 뭐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싱크대 상판 수리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이제 각각 시스테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싱크대 상판 수리를 할 때는 여기서 꺼내서 가져가고, 천연대리석 보수를 할 때는 저기서 가져가고, 뭐 천연대리석 연마광택을 할 때는 저 뒤에서 꺼내서 가져가고, 아일랜드 식탁 리폼이나 뭐 상판 자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얘네를 추가적으로 이제 가져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자리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싱크대 상판 수리 장비를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얘네는 이제 컴파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패드나 뭐 이제 컴파운더 이렇게 따로 넣어놨고, 그리고 이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로텍스 RO150이라는 제품이죠. 얘로 이제 싱크대 상판을 연마하는 이제 그런 장비가 여기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이제 오픈으로, 오늘도 이제 싱크대 수리 현장을 하나 갔다 왔는데, 항상 이제 제가 뭐 포대자루를 뭐 현장에 들고 가기도 좀 뭐하고 막 그래서 항상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잔해 쓰레기들 여기다 담아와서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청소를 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그냥 한 번에 딱 집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 시스테이너를 이렇게 같이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 아래가 조금 이제 큰 시스테이너인데, 이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이런 그라인더, 그리고 트리머, 그리고 이제 열풍기,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별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리폼 작업을 해야 되거나 뭐 인조대리석을 잘라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이제 요 박스를 이제 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윗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 피스들,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거, 이제 그 아래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그 이제 레일소, 페스툴 이 레일소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죠. 다들 이거 살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로 처음부터 일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제일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이제 저게 이제 카펙스, 페스툴 카펙스인데, 제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웬만한 장비를 페스툴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 이제 저거 각도 커팅기 마키타 제품이 있었는데 그 장비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져서 이참에 그냥 좋은 거 사자 해가지고 페스툴 거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비들을 다 사게 된 거예요. 이런 시스테이너들까지 이참에 다 세팅을 해버리자 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 저기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그 전에 그 위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얘는 이제 드라멜이라 그래가지고 타일 매지 딸 때나 뭐 이제 그라인더 날이 너무 커서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이 장비로 제가 따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거. 자, 이것도 최근에 이제 사게 된 장비인데, 이것도 원래 제가 마키타 거 이제 핸드 폴리셔로 이제 작업을 그동안 하고 다녔는데 얼마 전에 가부하가 걸려서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치고 다시 쓰고 하기보다는 이번에 장비 업데이트 하자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장만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사고 나서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친구.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곧 한번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이아몬드 패드나 뭐 이런 이제 패드들, 적색 패드들 이제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담아놨고요. 자, 그리고 이 윗부분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얘네도 이제 페스툴 시스테이너인데 이렇게 이제 서랍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제가 뭘 담아서 다니냐면 이제 인조대리석 본드, 이런 인조대리석 본드 전용 본드들, 얘네는 이제 상판들마다 이제 각각 이제 그 본드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각각 이제 하나 두 칸, 그래서 하나 둘 세 칸, 그래서 이제 컬러별로
그리고 이제 색상 번호별로 나눠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지금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피스들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테이너 중에 얘네가 지금 제일 비싼 것 같아요. 확실치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한 17만원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도 이제 잡동사니들, 정리하기 힘든 거 당장에 그런 거 그냥 다 때려 넣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들을 보면 얘네도 이제 그 오픈형 시스테이너인데 얘는 조금 큰 거예요. 얘네는 여기 이렇게 바닥에다 제가 고정을 했어요. 얘도 얘도.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실리콘, 그리고 뭐 보양 테이프, 뭐 이런 습키즈, 그리고 이제 M1 실리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제가 담아놨고, 여기도 이제 인조들이 석본드인데 이제 자주 쓰는 거, 얘네가 구형, 그리고 얘네가 신형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화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저는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런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의점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제 타일 날, 그리고 얘네는 이제 레일소 날, 그리고 직소 날, 그리고 이제 페스툴 구매하면서 이제 이거를 좀 주던데 갖고 일단 여기다 걸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배터리들, 제가 이제 디월트랑 페스툴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얘는 이제 타일 앞차트고, 이제 혹시 몰라서 대비해서 충전기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요거예요. 이런 이제 페스툴 거 드릴, 한마드릴, 이제 벽 같은 거 뚫을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장비들이 있어요. 얘네는 이제 디월트 거 그라인더가 있고, 쟤도 이제 얘는 유선, 쟤는 무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페스툴 직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한마드릴이라든가 뭐 페스툴 멀티커터, 뭐 디월트 임팩트 이런 것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 이제 작업차 어떻게 세팅해서 다니는지,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이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싱크대 수리만 할 거면 솔직히 한 요 정도만 필요해요. 요 정도만. 저도 장비를 이것저것 많이 사서 써봤다가 이제 저는 좀 이제 장비충이라 좀 좋은 거 갖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조금 고가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제 작업차,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놨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페스트를 먼저 산 건 아니지만 그때 한 4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이제 쓴 것 같고,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추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페스툴로 쫙 싹 바꾸면서 토탈 한 200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동료분들이 이제 좀 작업에서 많이들 돌아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주변이 시끄러운데,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제가 또 다음에 제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